경주 남산 열암궁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원만 회향을 발언하는 다라니 108도 기도가 새 봄을 맞아 재개됐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4부 대중은 마이부처님의 조속한 입부를 기원하며 갑진년 다라니 기도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3월의 첫 토요일, 경주 남산 열암궁 마이부처님 앞을 해인 총림 해인사 스님과 불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열암궁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 기도에 백일 회향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다라니 108도 기도에 동참한 것입니다. 다라니 108도 기도는 1월과 2월 혹한기 두 달을 쉬고 봄을 맞아 재개됐습니다. 해인사 4부 대중은 여전히 영하를 밑도는 추위에도 마이부처님이 하루빨리 바로 모셔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2시간 넘게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연휴인지는 모르시지만은 반드시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부처님한테 발언하고 원해서 부처님이 바로 일어서리라고 봅니다. 갑진년 첫 열암곡 다라니 108도 기도에 참석한 해인사 스님과 신도는 300여 명. 열암곡 천일기도 입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기도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지중한 인연으로 놔두신 열암국 마이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암국 마이부처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다라니 108도 기도를 잠시 중단했던 1월과 2월에도 기도법사 스님들의 천일기도 정진은 이어졌습니다. 마이부처님 입불에 4부 대중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스님들의 기도 원력을 차가운 바람과 눈도 막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저희는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이 자리에서 기도 정진하고 또 보살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열암국 부처님을 염상하시고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부 대중의 염원 속에 열암궁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올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비슷한 크기의 돌을 일으켜 세우는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입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입불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쪽에 있는 최대한 비슷한 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업체도 결정하고 해가지고 1월 달에 결정하고 2월 달, 3월 달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할 겁니다. 열암궁 마이부처님 바로 모시기 다라니 기도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교구 본사를 돌아가며 이어집니다. 4월 제주 관음사, 5월 경주 불국사, 6월 보은 법주사가 차례로 열암국을 찾아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열암궁 마이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4부 대중의 염원이 갑진년 한 해에 더 뜨겁게 모아질 전망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국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